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베트남 여행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지금 3분의 1도 채 업로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영상은 잠깐 그 사이에 끼워넣기 형태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된 곳은 작년에도 방문했었던 곳이죠. 서울국제관광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한번 가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그 여행 트렌드 같은 거를 올해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뭐 대단한 걸 담을 건 아니고 마치 뭐 국제관광전의 이모점을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국제관광전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네, 오랜만에 코엑스에 왔습니다. 1년 만이네요. 여기도 이제 뭔가 있을 때나 오지.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반겨주네요. 작년에 관광전은 C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A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네요. 사실 이거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일요일까지 합니다.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저는 오늘 토요일날 11일날 방문을 했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오자마자 이제 괌 부스부터 보여주는 거는 매년 똑같네요. 와, 확실히 한국 사람들 괌 많이 갔나 봐요. 입구에서부터 딱 자릿수 다 있을 텐데 바로 옆으로는 중국 부스가 보입니다. 제가 당분간은 중국 여행을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 없는 부스인데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앞에서 뭔가 행사도 있는 것 같고 줄도 사람들이 서 있고요. 이야, 네, 크고 작은 여행 부스들이 있죠.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경할 맛도 나고 각 국가별로 부스들이 커져서 볼거리들을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은 부스들도 있는가 하면은 네, 큰 부스도 있죠.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정보를 좀 가져가야 돼가지고 좀 그것들 위주로 돌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사람도 많고 네, 활기를 띠니까 좋네요. 말레이시아 부스인데요. 일단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스이기도 합니다. 뭐 스포일러를 좀 미리 해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11월 달에 마지막 장기 여행이 잡혀 있잖아요. 뭐 여기로 갑니다. 어차피 11월 달에 가기 때문에 영상은 그 12월에나 뭐 아니면은 내년 1월이나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정보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따로 있네요. 뭐 인도네시아 바가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좀 신기해 보이네요. 옆으로는 일본에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갈 때 아이온몰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온몰 부스도 있습니다. 야, 백화점 부스가 들어와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일본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뭐 그런 것도 행사를 하나 봐요.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네요. 푸드트럭이 시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재밌어 보이고 뭐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예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케밥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부스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요깃거리 하기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봤지만 작년에 비해서 부스 규모를 키워 나온 것들이 꽤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앞에 그리스, 작년에 그리스 부스가 있었나 없었나 네, 구별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야
여기는 진짜 예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 언젠가 저런 아제르바이잔이나 무슨 무슨 스탄으로 끝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는 미지의 지역이고, 제가 아시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중앙아시아만큼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뭐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아까 우즈벡도 보였는데 재밌는 공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국내 부스, 요 가운데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국내 부스들이 나옵니다. 울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는 경기도, 야, 경기도도 부스 엄청 크죠. 국내 여행에 대한 정보는 어쩌면은 뭐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보시기에는 좋아요. 여기도 책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가지고 구경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내가 경기도나 아니면 어떤 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박람회 찾는 것도 나쁘지 않죠. 게다가 또 이런저런 행사도 하니까요. 여기 인천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하나 봐요, 뭔가를. 제가 태어난 대구 경북, 뭐 친척들도 많이 살고. 여기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치맥 페스티벌이란 거 하나 봐요. 아, 치킨이랑 맥주면 뭐 진리죠. 7월달에 하는 것 같은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또 이런 치맥 페스티벌 혼자 가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쵸? 그래도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국내 여행 부스는 예년에 비해서는 뭔가 좀 축소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대단히 볼만한 게 많진 않네요. 뭐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해요. 뭐 춘천에서도 뭔가 롤렛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고 하는데, 뭐랄까 작년이 좀 더 볼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시국이 완전히 풀려가면서 이제 해외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여행 부스는 좀 더 크고 웅장해진 반면에 이게 국내 여행 부스들은 좀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하네요. 어, 근데 이 친구들은 뭐야? 고령군 친구들이래요. 아, 공연장이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이 공연장에서 이런저런 이벤트 많이 하는데, 와, 무대가 훨씬 커졌어요. 여기서 뭔가 하면 꽤나 볼만하겠다 싶죠. 좀 이따가 도시 안 행사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노랑풍선 부스가 보이는데, 야,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작년에는 이제 하나투어랑 노랑풍선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노랑풍선이 작년에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부스를 가지고 나왔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잘 나가네요. 뭐 인터파크 부스도 있긴 했는데 인터파크 부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았어요. 올해는 노랑풍선에서 힘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친구랑 이제 뭔가를 하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왕년에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그냥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를 그냥 가지고도 많이 없었고, 뭐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저도 보고 이제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잘 나름 열심히 잘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서울국제관광전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뭐 대단한 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이런 분위기였다 정도만 기록에 남겨봤는데요. 올해는 제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갈 그 장기 여행 프로젝트에 지역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도 있고, 그리고 최신 여행 트렌드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뭐랄까 해외 쪽의 부스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볼만한 것들도 꽤 있었지만 없어진 부스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지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반대로 작년에는 부스를 작게 했던 곳들이 올해는 또 크게 해가지고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그 국제관광년도 꽤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꽤 볼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후에도 계속 베트남 여행 영상이 업로드 되겠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